실전편 미끼 박쌤과 깨기 시작합니다.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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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미끼 빵 미끼 빵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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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미끼 빵 미끼 빵. 안녕하세요, 미끼 박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고1 모의고사 39번 문제 해설 및 해석 그리고 포인트 짚는 그런 영상입니다. 문제를 못 풀어본 우리 친구들 풀어 볼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친구들, 제가 포인트를 빡빡빡 집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문제도 풀어 보시고, 그리고 포인트도 짚어 보시겠습니다. 먼저 진행 요령 이렇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푼다 2분, 제가 화면 띄워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정지 영상을 한 상태에서 2분을 재서 풀어보세요. 다음, 다 푸셨으면 정답 확인한다. 다음, 정답의 이유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 아우! 미키쌤, 감도 없네.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답에 대한 철저한 근거 잡아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문제를 풀라.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띄워 드립니다. 화면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지 영상 한 상태에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3, 2, 1, go! 자, 문제 다 풀어보셨죠? 그럼 먼저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몇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쉬웠죠? 이거 한 10초? 빠르면 10초 각이고요. 그리고 늦어도 20초 안에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제 질문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산다 사회에 어떤 성 역할과 경계가 깐깐하지 않은, 엄격하지 않은, 뭐만큼? 이전 세대만큼. 이보기에 시대는 변했다고?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요 제시문이 앞에 부분에는 옛날엔 이랬었지, 한땐 그랬었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 문장이 나오고요. 이 뒤에 부분에 바로 달라진 시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3번 바로 앞에 보이죠? 3번에 어떻습니까? 3번에, 아, 지금 여성들이 가족들을 돌보고 남성들은 뭐, 이제 막 밖에서 경쟁하느라 바쁘고, 이런 거, 그죠? 전형적인 우리, 이제 이런 전통사회의 모습이잖아, 그죠? 근데, 3번 뒤에 보니까요. 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 여자들, 그러니까, 이제, 단호함, 그리고 협조. 여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남성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예전처럼, 아, 여성들은 어떤 순종이라든지 어떤 가정을 돌보는 것에 중점적이 되어 있었다. 그 시대는 지났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는 지나서 이렇게 차이들이 있는 걸? 이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정답 3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이 나왔고 근거도 잡았으니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친구들 여기서부터 정말 잘 보십시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하죠. Gender research, 성별 연구는 shows, 보여줍니다. 무엇을? A complex relationship,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Between 뭐 사이에? Gender and conflict styles. 그러니까 성별과 그리고 conflict, 갈등의 유형 사이의 관계를요.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between A and B니까 A와 B 사이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별 연구는 보여줍니다. 복잡한 관계를 뭐 사이에? 성별과 그리고 갈등 유형 사이에. 계속 볼게요. Some research, 몇몇 연구는 suggest. 여러분, suggest라는 단어가 이게 제안하다 뜻 말고요. 이렇게 연구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시사하다, 암시하다 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몇몇 연구는 시사합니다 뭐뭇을, 그러니까 당연히 대신 접속사 대시 되겠고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다 보니까 당연히 뒤에는 완전문이 들어가겠고요. 이 대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뭐뭐뭐뭐가 뭐뭐뭐뭐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케이. women, 여성들이죠. 여성들인데 서구 문화권 출신의 여성들은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be more caring. 아, 여기 caring 조심. caring은 주변을 돌보는, 그죠? than men, 남자들보다. 그죠? more caring이니까 더 주변을 돌보는 이란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몇몇 연구는 시사한다. 뭐? 서구 문화권 출신의 여성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주변을 돌보는 경향이 있다. 남성들보다. 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됐죠? 그래서 접속사 때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접속사 뒤에, 자, 주어 동사 때 이 주어가 복수죠. 따라서 tend가 이렇게 복수형이 왔습니다. tend 뒤에 혹시 s를 붙여놓는다거나, 아, 안 되겠습니다. out.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이제 뭐, 이제 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렇게 주변을 잘 돌본다는 얘기니까 뭐, 아기도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어떤 주변의 집안일도 이제 더 챙기고, 뭐, 이런 거. 그죠? 아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This tendency, 이러한 경향은 may result from. 여러분, result from은 뭐뭐뭐뭐 때문에 생기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뭐뭐뭐라는 원인, 이유가 나옵니다. 아, 따라서 socialization processes. 이거 뭐죠? 사회화. process 하게 되면 과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들 때문에 생기는 거랑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in which, 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 명사니까 뒤에는 완전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문이 나와 있죠. 완전문은 바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맞죠? 그래서 여자,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 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이 families까지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쵸? 근데 여기 end가 나와 있고 한번더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in which부터 끝까지, environments까지가 바로 이 socialization processes를 꾸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 이 전치사를 조심하세요. 시험에서 in을 on, at, to 등등의 다른 전치사로 바꿉니다. 구분하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관계대명사는 which,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지요. 따라서 이게 지금 이 사회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뭐뭐 하도록 권장받고요. 남성들은 뭐뭐 하도록 권장받거든요. 이러니까, 아, 사회화 속에서니까 in the processes, 니까 in which가 맞습니다. 자, in which 특별히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경향은 뭐뭐뭐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사회화 과정들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사회화 과정들이냐? 여성들은 권장되는 뭐 하도록 to care for, care for는 무엇을 돌보다죠? 가족들을 돌보도록 권장되는, 그죠? 그리고 계속이요. 그리고 남성들은 권장되는 뭐 하도록 to be successful. 성공하도록, 어디에서? competitive, 경쟁적인, 경쟁이 심한, 경쟁적인 그런 그, 자, 근무 환경에서 성공하도록, 그죠? 자, 요러요러요러요러한 그런 사회화 과정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은 이런 식으로 키워지고, 남성은 이런 식으로 키워지고, 이러다 보니 여성과 남성의 그런 그, 자, 전통적인 역할이 구분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시작. 이러한 경향은 뭐뭐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화 과정들 때문에요. 여성들이 권장되는 돌보도록 가족들을
그리고 남성들이 권장되는 성공하도록 경쟁적인 업무 환경에서 그러한 사회화 과정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다. 다음이요. However, 그러나 we live in, 우리는 어디에 삽니다? A society, 사회에서 삽니다. Where, 오 여기 중요합니다. Where별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 명사 뒤에 where가면 관계 부사라고 배웠죠.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 where가 앞에 society를 가리키니까 in which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아, 좋습니다. 여기 where를 in which로 슬쩍 바꿔서 써놓으세요. 그래도 맞는 겁니다. 계속이요.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문. 완전문은 조동사. 이렇게 가죠. 그래서 자, 사회인데 어떤 사회냐면 이러한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Gender role, 성의 역할과 boundaries, 경계들이 are not as strict as, 오, 지금 여러분, as, 그 다음에 as 해서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부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not as도 되고요. 여러분, 이 as를 부정할 때는 not so as도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as를 so라고 바꿔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회인데 어떤 사회냐고요? 다시 한번요. 성별의 성의 역할과 경계가 엄격하지 않은 뭐만큼 이전의 세대에서만큼 엄격하지 않은 사회에서 삽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삽니다. 사회에서 성의 역할과 경계가 엄격하지 않은 이전의 세대에서만큼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역할이 좀 자유로워졌다. 그렇죠? 성별의 그런 거 구분이 애매모호해졌다.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There is 무엇이 있다. Significant variability. 그렇습니다. 자, 엄청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Variability 차이 in 어디에서? Assertiveness 단호함. And cooperation, 협조성에서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Among women, 여성들 사이에서.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단호함, 그리고 협조 속의 차이. 그러니까 단호함,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장수 같은 단호함을 선보이, 그 이제 보이시는 그런 특성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잘 맞춰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런 그 성별의 구분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있다. 엄청난 차이가 단호함과 협조성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비록 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Although 비록 conflict and resolution experts, 그러니까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should be able to 할수 있어야 하지만 그죠?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죠. 근데 should가 해야 한다니까 should be able to 할수 있어야 하지만 recognize 그렇죠? 인식하다죠. 인식할 수 있어야 하지만 cultural 문화적인 and gender differences 성별 차이죠. 차이점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should 해야 한다. Also be aware of 또한 be aware of는 무엇을 인식하다. 아, 그죠. 그들은 또 무엇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을 Within group variations. 아, 그렇습니다. Within group이니까, 그룹 내. 그룹 내의 그런 variations, 차이점들을 인식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룹 내라는 것은 남성 그룹 혹은 여성 그룹 내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을? The risks, 위험성 of stereotyping.
뭐죠? 아, 이게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을 갖는 것, 고정관념을 갖는 것의 위험성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록부터 갑니다. 비록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할수 있어야 하지만, 그죠? 인식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문화적 그리고 성적인 차이점들을 그들은 또한 인식해야 한다. 그룹 내의 차이점들과 위험성들을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버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고정관념을 갖고 보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culture 갑니다. culture and gender. 문화와 성은 may affect. affect가 영향을 끼치다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The way people perceive. 아, 그렇죠. 여러분, the way라는 말 한번 조심해서 볼게요.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아 관계부사 관련된 얘기구나. 그쵸? 그러니까 the way how는 안 된다고 배우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he way how는 안 되는데 the way how는 안 되지만 그럼 되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되는 건 the way 그죠? 혹은 how 혹은 the way that 혹은 the way in which 이렇게 되죠. 이거 화면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way in which 여기까지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된다. 그러니까 되는 거는 제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the way를 쓰든지 아니면 how를 쓰든지 the way that을 쓰든지 아니면은 the way in which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었어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the way how는 안 된다. 자동 발사죠, 그죠? 근데 되는 것도 알아두세요. 계속하죠. 그러면 문화와 그리고 성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식에 어떤 방식이냐?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interpret 해석하고 그리고 respond to 반응하 는 방식에, 그죠? 어떤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문화가 어느 문화권이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we must be careful.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피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overgeneralizations, 뭐죠? 이게 과도한 일반화죠? 그렇습니다. 과도한 일반화를 피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뭐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런 건 정말 피해야 된다는 거죠. And to consider, to consider가 지금 앞에 and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to 부정사랑 병렬이네요. 그죠? 앞에 거 그러니까 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을? 과도한 일반화를 피하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consider 고려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의 차이점들을 고려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와 성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식에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또 해석하고 또 반응하는 방식에 갈등에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과도한 일반화를 피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고려하도록 개인적인 차이점들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어때요? 해보시니까. 할만했죠, 그죠? 잘하셨고요. 이제 제가 포인트까지 다 짚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내용도 다 이해를 하셨으니만큼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아주 잘 다져보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들, 그리고 확실하게 이 질문을 이해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시험 범위에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 아주 확실하게 잘 자신 있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미키 빡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